차에 탄 채로 음식을 주문한 뒤 받아갈 수 있는 드라이브스루 매장이 최근 크게 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장애인의 경우 드라이브스루 매장을 이용하기 어려운데요.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도 드라이브스루 매장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습니다. 김은별 기자입니다. 차에 탄 채로 음식물을 주문하고 받아가는 드라이브스루 매장. 지난해 기준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 전국 드라이브스루 매장은 모두 713곳으로 최근 몇 년 새 크게 늘었습니다. 하지만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경우 음성 주문이 어려워 드라이브스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. 이에 지난 9일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드라이브스루 이용을 위해 키오스크 등의 편의를 마련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습니다. 인권위는 장애인의 경우 사전 주문을 위해서 스마트폰 앱을 사용해야 하지만 비장애인은 스마트폰 앱 없이도 운전 중 승차 구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직원과 필담으로 소통할 경우 정차 시간과 이동 시간이 길어져 뒤에 있는 비장애인 운전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. 또한 수어를 중심으로 언어 생활을 하는 청각장애인과 뇌병변 장애로 손 사용에 원활하지 않은 경우 필담에 의한 주문이 불가하고 근거리 접촉이 필요한 필담 방식이 최근 같은 감염병 재난으로 인한 비대면 상황에서는 비장애인과의 차별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 복지TV 뉴스 김은별입니다.